우리가 일단 뭐 태어나고 생로병사였던 그런 흐름이 있듯이 캠퍼스 내에서도 시작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끝이 있듯이 그런 어떤 그 순환 과정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로서 물감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색채의 변화가 처음에 밝은 색에서 차츰차츰 어두워졌다가 다시 결국 다시 밝아지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의 밝음과 제일 끝의 완성의 어떤 밝은 부분의 밝은 부분의 어떤 포인트를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어떤 완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뭐다 하는 날까지 어떤 제가 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작업을 좀쭉 했다고 보는데 그 공간을 좀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주제는 항상 스페이스라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큐비즘 시대에도 화가들이 그 소실점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 여러 각도에서 보는 어떤 소실점을 가지고 작품 표현을 했다는 거죠. 뭐 얼굴에서 어떤 정면 눈과 측면 코와 이런 걸 갖다 다 조합을 해가지고 표현한 것처럼 제 초상 작업에서도 그런 어떤 소실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들을 그 캠퍼스의 바깥 가장자리에 두고 어떤 작업의 어떤 그 균형이나 조화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물들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 그런 색채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소멸로 흘러가는 어떤 변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그걸 조합을 하면서 정말 잘 짜여진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어떤 제일 가장자리에 그 선원근법에 의한 원점들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어떤 선들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원점과 원점의 어떤 사이에 어떤 교차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사물의 형태가 생성이 되고 대상과 대상의 어떤 관계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저런 도형적인 형상들이 전체가 다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보이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개념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무질서 속에서도 다시 또 어떤 질서를 찾아보면은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래의 어떤 그 문명화되는 그 어떤 사회라든지 그런 어떤 그 시각 현상들은 더욱더 그 공간 속에서 더잘 짜여진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야만이 공간의 질서가 더잘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가 그 공간 속에서 그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거기에 또한 공간에서 그 조화롭게 그 운영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적인 어떤 질서를 찾는 데 있어서는 치밀하게 계산하는 스타일이지만은 색감과 그리고 어떤 형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그리고 이 구도를 짤 때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의외로 나머지 어떤 그런 칠하고 어떤 저 선을 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완성이 되니까 처음 스케치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시한다 할까, 직지한다 할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현상들,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물체의 어떤 확산, 그리고 수축, 그리고 또 이동, 이런 변화 과정들이 순간순간 그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을 추상적으로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제가 오감으로 느끼야만이 그 공간을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공간을 바로 알므로 해서 나 자신을 찾고 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불교적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진공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작업도 다시 해보고 그리고 다양하게 발표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적 철학 그리고 제가 계속 발표하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작업이라면은 구상이 됐든 비구상이 됐든 다른 추상이 또 다른 영역이 됐든 간에 다 표현된 작품은 다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그 작업판 위에서는 아무 형상들이 없지만은 많은 선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케치 과정에서 선을 긋다 보면은 그 선 운근법을 써서 선을 긋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찾고 싶은 형태들을 이렇게 탄생시킨다나 생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형태가 생성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 형태와 또 다른 형태의 그 옆에 이웃하는 형태는 항상 서로 지구와 태양과의 어떤 인력 관계라든지 서로의 어떤 힘이 작용하듯이 제 작품 속에서의 어떤 그 배치된 어떤 형상들은 다 연결이 되고 힘을 받도록 서로 당겨주고 서로 연결 고리를 다 갖춰져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욕심 같지만은 좀 완벽한 어떤 구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어떤 그 사각의 어떤 그 느낌 그런 어떤 그 틀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정형화된 어떤 형태들로 구성은 했지만 그 형태 역시도 어떤 그 면과 모서리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전체 크게 아웃라인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형태들 역시도 그 범위 그러니까 공간 내 범위 안에서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태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막무가내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규칙 그러니까 서로의 면과 정과 그리고 어떤 서로의 교차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짜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인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뭐 산을 표현한다든지 뭐 꽃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뭐 다른 작가들과 대동소에 비슷하겠지만 결국 최고의 어떤 그 완성 단계에 가서는 좀 터치감이 잔잔해지고 공간성을 좀 많이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점을 찍어서 하는 어떤 그런 추상 작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나 모든 어떤 생물이나 어떤 대상물도 아주 그 가까운 어떤 미세한 현미경으로 본다면은 그 속에서도 그 입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 상태, 공간 속에서 떠가 있는 상태랄까, 끈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맺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어떤 그 일반 어떤 풍경 안을 그리더라도 그 생면이 있고 그 생면 속에는 어떤 입자의 어떤 그 색점의 어떤 개념으로 구상하여 어떤 그런
대해서도 제 작업은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